둘, 셋. 둘, 셋. 둘.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계속 가볼까요? 바람결에 떠나갔을까? 한 박자 이 오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8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유진 씨의 노래 달맞이꽃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G코드, 그리고 A마이너7, 그리고 A7, 그리고 B마이너와 B마이너7, 그리고 B7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오픈 코드로 잡거나 하이 코드 E 프렛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C 코드와 C 메이저 7, 그리고 D 코드, D 서스포, 그리고 E 마이너, E 마이너 7, 그리고 E 코드까지. 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피아노와 현악기가 주로 이끌어 나가는 곡인데요. 이번 시간에 리듬 스트로크 3개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보에 보시면 원문자 1, 2, 3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리듬 보시면 단, 딴, 다라, 단, 딴, 다라 이렇게 되고, 2번, 3번 리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로우 고고 2, 3번 리듬입니다. G코드 잡고 1번 리듬부터 연속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이 곡의 원곡에서는 피아노로 연주하는 솔로 부분인데, 이번 시간에 기타로 연습을 할 겁니다. 요건 잠시 후에 연습하도록 하고, 첫 코드 C 메이저 7 옆에 보시면 드르릉 표시 나와 있죠. 코드 하나 나올 때마다 드르릉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디 같은 경우는 코드가 한 마디에 네 개예요. 한 박자씩 G, D 슬래시 F 샵. 네, 요건 F 샵 엄지로 6번 줄 리프렛 잡아줘도 되고 안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E 마이너, 다음에 E 마이너 7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마디 E 마이너는 세 박자예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D 서스포 넷.
이렇게 드르릉 하고 난 다음에 아래 다섯 번째 마디 내려오면 노래로 들어가는데 1절 부분에 1번, 2절 부분에 2번이라고 돼 있죠. 흰 눈이 녹은 1절 부분 들어갈 때는 1번 리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노래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시작. 쿵 딴따라 따라라 따라라 둘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마디부터 1절 부분은 1번 리듬으로 쭉 연주를 할 텐데 맨 마지막 마디 보시면 G코드, 여기도 G코드가 세 박자예요. 단, 단, 다라, 단 한 다음에 D서스퍼는 그냥 드르릉 한번 이렇게 네, 한번 드르릉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 아홉 번째 마디 내려오면 두 번째 마디가 한 마디의 코드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요거 그냥 드르릉 하셔도 되고 단, 단, 다라, 단, 단, 다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12번째 마디 내려와서도 12번째 마디도 코드 4개예요. G, C, G, D/F#. 네, D/F#은 아까처럼 이렇게 6번 줄 리프레 잡아줘도 되고 그냥 뮤트하고 그냥 D로 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덩그러니 핀 여기도 계속 1번 리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 지나온 1번 리듬 부분은 정확하게 단, 딴, 다라, 단, 딴, 다라 이렇게 친다라기보다는 약간 생략되는 느낌으로 단, 다라, 단, 딴, 다라, 단, 다라, 단, 딴, 다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2번째 마디 있는 줄 내려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덩그러니 핀 여기서부터는 1번 리듬을 약간 더 강하게 여기서부터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을 약하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1번 리듬 연주하고 아래 15번째 마디 내려와서 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 아래에 지금 다운어 표시 있는데 이거는 앞에 숫자 2 적혀 있죠. 2절 부분 때 사용할 거고 1절 부분에서는 계속 1번 리듬으로 연주하고 세 번째 마디 C 메이저 7부터 2번 리듬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래 19번째 마디 내려오면 여기는 한 마디의 코드 세 개죠. A 마이너 7 두 박자고 B 마이너 7 단단 B 7 단다라 이렇게 한 박자씩 들어가고 아래 22마디 있는 줄까지 계속 2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25마디 들어오면 여기는 1번 리듬입니다. 여기 1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12번째 마디 있는 줄 두 번째 마디 E-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아래 2번 리듬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사무치는 날에 보면 기다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5마디부터가 4마디짜리 짧은 간주 부분이고요. 도돌이표 타고 다시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 2절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2번 리듬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25마디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Em A-7 B-7 계속 가볼까요? 바람결에 떠나갔을까? 한 박자 이 오면 이 보일까? 기다려요. 아무 소식도.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2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다가 아무 소식도 이 부분 앞에 보시면 소자 앞에 드르륵 표시 있죠. 코드 하나 나올 때마다 드르륵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는 오늘 밤에도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아래 15번째 마디 내려와서 두 번째 마디 디서스포 디 부분에는 앞에 숫자 2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는 2절 부분에서 사용할 리듬이고 처음에 X 오른손 커팅으로 하면 좋겠죠. 오른손 커팅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타다 만 세 번째 마디 C 메이저 7부터는 이제 2절 부분에서는 3번 리듬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2번째 마디 있는 줄 두 번째 마디 E-7 아무 소식도 네, 드르릉 하는 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소식도 없는 오늘 밤에 달빛 아래 셋, 넷 일단 여기 29마디까지 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E 마이너를 3번 리듬 다친 다음에 마지막 마디에도 리듬 표시돼 있죠. 치따라라 다음에 짠 액센트 있죠. 세게 들어가고 한 박자짜리 그리고 나서 단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그대가 하면서 32마디 C 메이저 7 들어와서는 여기서부터 계속 3번 리듬이에요. 그리고 아래 39마디 있는 줄 첫 번째 마디 E 마이너까지 3번 리듬 하고 나서 두 번째 마디는 NC죠. 여기는 코드를 그냥 소리를 다 죽이고 한 마디를 지나가도 되고 아니면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29마디 A-7 여기 3번 리듬 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볼까요? 이름 기억할까요? 사무치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마디 G코드 옆에 드르릉 표시 있죠. 코드 하나 나올 때마다 드르릉 하고 아래 43마디 내려오면 세 번째 마디 오셨나요? G코드. G코드에서 그냥 이렇게 드르릉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다음에 마지막 마디 드르릉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39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 G코드부터 해볼게요. 시작. 꽃이 피기 전다. 내님은 어디쯤? 하나, 둘, 셋, 오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간주 기타 솔로를 배워보겠습니다. 원곡에서는 기타로 연주된 건 아니고 피아노와 현악기가 서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이서 연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타 솔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지금 G키로 연주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 강좌 전부터 자주 말씀드렸는데 메이저는 도, 마이너는 라라고 했습니다. G 메이저는 G가 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G 메이저 하면 G, 6번 줄 3프레 G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시도 블럭의 도가 됩니다. 메이저는 도. 그래서 여기가 도가 되고 도, 레, 미. 7프렛이 미, 파, 솔 블럭이 됩니다. 이 곡의 기타 솔로는 주로 여기 7프렛 미, 파, 솔 블럭에서 연주를 할 거예요. 저와 함께 먼저 미, 파, 솔이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키를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원음은 6번 줄 7프렛이 미, 파, 솔이 아니고 시, 도, 레. 이렇게 되죠. 기타의 원음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파, 솔, 라, 시, 도, 레 나와 있으면 네,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자, 탑 악보 위에 보시면 원문자 1 나와 있죠. 원문자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원문자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주로 여기 7프렛에서 계속 연주를 할 거예요. 간단한 멜로디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마디 같은 경우는 멜로디가 4분음표라 너무 지루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블 스탑으로 화음으로 두 음 연주하는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 이, 자, 아, 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주는 25마디부터 시작되는데 간주가 특히 해금 같은 국악기로 연주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로 연주하기에는 굉장히 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재미삼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멜로디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 이, 자, 아, 둘, 셋, 둘, 셋.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 이, 자, 아. 둘, 셋. 둘, 셋. 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유진 씨의 노래 달맞이 꽃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코드나 리듬 모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이곡 같은 경우는 음역대가 원곡 음역대가 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높은 음역대예요. 그래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하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고음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곡 같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